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요아예요. 레위시아. 레위시아. 자, 요게 레위시아라는 건데요. 레위시아. 다육이과예요. 이게 이렇게 풀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간엽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다육이처럼 키우시면 돼요.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얘는 죽어요. 여름 장맛비 이런 거 맞추면 죽어요. 제가 이거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키우는데요. 꽃이 너무 예뻐서 키워요. 정말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맛비를 맞으면 녹아서 다 물러서 죽어요. 이렇게 장마를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하우스에서 작년에 여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하우스 끝에 가요. 비가 막 풍쳐요. 놀 자리가 없어서 작년에 거기에다 두고 제가 키웠는데 두 아이를 예쁘게 꽃을 보다가 또 녹여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요거를 두 개를 사왔어요, 제가. 아이고, 비행기. 요거는 4,000원짜리 두 개를 갖다 이렇게 심었어요. 그런데 입장을 보면 다르게 생겼죠. 이러면 꽃이 다른 게 올라와요. 근데 이걸 꽃을 피나 하고 2개월, 지금 3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꽃이 안 올라와요. 요것만큼 안 묵었나 봐요. 요것만큼. 이건 아주 엄청 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두 포트를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어서 다시 또 가져왔답니다. 꽃이 너무 예뻐서 또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래가지고 또 요걸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두 개를요. 요것도 입장이 약간 다른 걸로 이렇게 가지고 왔답니다. 요 입장하고 약간 다르죠. 요거는 끝이 약간 동그스름무리하게 돼 있고 요거는 찔쩍찔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저 나름대로는 골라온다고 이렇게 꽃망울도 이렇게 다른 색이 있고 요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골라왔답니다. 요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이야, 분갈이 할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밑에 하엽을 조금 떼줍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분갈이 하시고 난 다음에 야생화는 제가 그 분갈이 하고 나서 계속 지금 물을 듬뿍 줬잖아요. 이 아이는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안 줍니다. 달리 하시는 거요. 이거 뭐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요거 분갈이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줍니다. 자, 그 대신 여기는 잘 터세요. 여기를 요거를 분갈이를 안 하고 그 관리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물을 안 줘도 얘가 어떻게 살수 있는지 그걸 여러분께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영상을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물이 가면 얘는 아주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잘 가셔요, 얘가. 나중에는 뭐 그냥 뭐좀 줘도 돼요. 나중에 이게 안정이 됐을 때는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이거 완전히 이거 용토인지 상토에 왔잖아요. 여기에다 키우면 여름에 그냥 또 죽어요, 얘가. 그래서 요거는 뿌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탈탈 털고 이렇게 하는데요. 털때 조금 좀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키우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분갈이를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키워 본 거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키워 봤어요. 많이 많이 키워 봤습니다. 몇년 동안 요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키우면 여름에 그냥 다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비 맞춰도 죽고 꽃이 참 너무 예뻐서 저도 이렇게 줄기차게 삽니다요. 꽃이 예쁘잖아요, 얘가. 꽃만 봐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4,000원짜리는 조금 좀 죽으면 좀 그런데 요건 또 6,000원짜리라 신경 써서 잘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집힌가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파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여기가 지피 펠렛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삽목을 해서 키웠나 싶어가지고 그건 아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잘 털었습니다.
자유기억처럼 제가 매일 이거를 분갈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육이흙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매해 했었어요. 키울 때 예전에 밭흙에다가 해서 키우니까 잘 자라다가 그냥 폭 이게 폭 주저앉더라고요. 그냥 그 저기 한 것처럼 밑에 뿌리가 다 물러서 그래서 다육이흙에다가 해가지고 최대로 길러본 게 2년 길러봤어요. 2년 안 죽고 2년 살더라고요. 다육이흙에다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다육이흙에다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약간 좀 쩔쩍한 화분이 있으면 좋은데 쩔쩍한 화분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이게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동국토기 화분에서 산 건데 뭐 타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타원형에다가 심었으면은 딱 요렇게 두 개 심으면 딱 맞는데 지금 타원형이 다른 게 있네요. 요렇게 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런 식으로 어때요? 어울리나요? 여기에다가 저는 요거를 빼서 요렇게 네 개를 같이 심으려고 했는데 네 개를 같이 심기는 조금 좀 복잡하네요. 아유, 네 개를 같이 심으면 참 좋은데 요게 화분이 저기가 되잖아요. 수가 줄어들잖아요. 한번 심어 볼까요? 네 개를 똑같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심어 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생각대로 한번 해 봅시다. 요렇게 하고서요 양쪽으로 요걸 뽑아서 한번 심어 볼게요. 뿌리도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 이건 저기에다 다육이흙에다 제가 심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다육이흙에다 심어져 있어요. 웃자랐네요. 이렇게 왜 이렇게 넌 웃자랐니?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다육이흙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웃자랐네요. 뿌리 상태는 이렇게 돼 있어.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거 흙을 보니까 그 저기에다 심은 것 같아요. 우암도의 흙에다가 우암도의 화분에 우암도의 다육이 흙에다 심은 것 같아요. 새 뿌리가 아직 하나도 안 났네요. 12월 달에 심은 것 같은데. 자, 한번 뽑아 볼게요. 우차차차차. 어머야. 요건 뿌리가 내렸어요. 어이구야. 아이고 예쁘게 내리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하얀 뿌리가 나왔죠.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아이고 예뻐라. 요럴 때 엄청 예쁘죠. 자, 잘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또 새 집으로. 아이고 미안하다. 자꾸 옮겨서 참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가 없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리를 잡아 보자. 여름에 이제 물러서 이렇게 그 많이 녹아내리잖아요. 앵초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녹아내리는 것들이 이 야생 흙에 이게 그 녹수토하고 저곡토 있죠. 이것들을 열을 많이 빨리 열을 식혀준답니다. 그래서 녹아내리는 그런 저기에는 이렇게 야생 요거 흙으로 이렇게 이제 저기 심어주면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렇게 심고 있어요. 자, 요거를 좀 놓고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 잘 보이죠? 아이고, 네 분이 입주를 했네요. 그래도 요 작은 화분에. 꽃도 이제 막 꽃이 상전이라 막 분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이 아이 해갖고 제가 많이 혼났어요. 아이가 뭡니까 해서. 꽃친구 이래야 되겠죠. 꽃친구. 아이고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그게 또 왜 또 탁 쳐졌죠. 자,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 있을 때 건드려서 엄청 미안하네요. 이거 진짜 이렇게 원래 꽃이 이렇게 피고 있을 때는 건드리면은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요거요. 저기 저처럼 이렇게 하시려면은 감안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원래 꽃이 이렇게 꽃무리가 올 때는 이렇게 분갈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갈이해서 얘가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하셔요. 아니면은 자신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꽃을 다 보고 4월 달쯤 분갈이 하세요. 아주 날이 따뜻해질 때. 지금 날씨도 춥지요. 예? 이거 막 온도도 맞춰줘야 되죠. 물 관리도 해줘야 되죠. 굉장히 어려워요. 요 꽃망울 있는 상태니까요. 또 혹시나 또 저처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보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꽃을 키우시고 뭐 고수님들이야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저보다 더잘 키우시겠지만 하셔서 나중에 하시기 바랄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 심어졌는데요. 이거를 그 일반 있죠. 저기 같으면 물을 주룩주룩주룩 줍니다. 흙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우암도에서 온그 다육이 흙으로 심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지금 저렇게 늦게 활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옮기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생토로 이렇게 옮겨줬는데, 하우스님 물 주시나요? 이러시는데, 저물안 줍니다. 물안 주고요. 대신요, 스프레이 조금 좀 해줄 거예요. 자, 스프레이를 심었잖아요. 심었으니까, 이렇게. 자, 스프레이를 촉촉하게, 위에가 이렇게 촉촉할 정도로 해줍니다. 한 번만 해줄 거예요. 요거.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막, 그 흙, 분갈이 하느라고 흙이 막 얼굴이 지저분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얼굴 세수도 시킬 겸딱한번 요렇게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 지금 스프레이 안에 제가 몰약을 좀 희석해놨어요. 카르베 몰약. 그 토동이 다육에서 사온 거요. 그게 약간 좀 향균, 요런 거 살균 작용도 하고, 또 그, 저기도 해서 광합성 작용도 해가지고, 좀 햇볕이 좀 부족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약간 좀 역할을 하고 해서 분갈이 이렇게 다육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터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지금 저기가 됐죠. 요것도 좀 촉촉하게 좀 젖어 들어갔어요. 요 정도로 해주시고 이게 다육이거든요. 아우 냄새, 이 냄새 싫어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카르베 냄새가. 요렇게 털어주세요. 꼭 이게 다육이라서 이게 저기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통풍을 시키면은 이게 괜찮은데 저희 지금 한낮에도 영하 5도 막 이래요. 지금 아침에 오늘 우리 지역은도 영하 11도 내려갔어요. 오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털어줍니다. 제가 이거 영상은 업로드를 뭐 하루 이틀 늦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찍어 놓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유, 그래도 아주 세수가 덜 됐어요. 그런데 시커먼데 막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걸로 에어브로우로 이렇게 다 뽁뽁이로 털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한 3, 4일 그늘에 둡니다. 물안 줍니다. 3, 4일 물안 주고요. 물은 첫 물을 줄때 다육이처럼 똑같이 줄 거예요. 이게 지금 뿌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소주 컵으로 반 컵을 살짝 바깥으로만 돌려줄 거예요. 살짝만 돌려줄 거고 또 일주일 있다 소주 컵한 컵을 바깥쪽으로 싹 돌려주고 또 일주일 있다가 소주 컵으로 물을 두 컵. 또 살짝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3, 7일, 20일 지나가죠. 21일 후에 물을 간수를 쭈룩쭈룩 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이게 물고프지 않고 물고프지 않고 얘가 잘 살아갈 수 있나 한번 지켜볼게요. 여기 이렇게 놔두고 매일 요거를 저기 해둘게요. 근데 그 안에 하우스님 스프레이도 안 하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것 같으신데요. 스프레이는 하우스 문을 열어가지고 통풍이 잘 돼가지고 이게 좀 마름 증상이 나타난다. 얘를 상태를 보고 약간 좀 마름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문을 전혀 낮에도 못 열고 통풍을 못 시켜가지고 이게 전혀 마름 증상이 없고 얘가 물마름 증상이 없다. 이러면 스프레이는 안 합니다.
스프레이를요. 상황을 보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스프레이를 할 정도로 이게 처진다 이러면 스프레이 할 때 영상으로 담아 드릴게요. 요거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오늘은 레이시아 한번 분갈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키우세요.